마음이 스스로 열리면 앉아서 생각만 하여도 곧 하늘을 볼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알 것이며 또한 지옥, 악이 축생에 좋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침 맑은 물 속에 있는 모래와 돌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. 물이 흐르면 물의 깊고 얕음이나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세상을 벗어나는 도를 얻지 못하나니 이는 마음이 흐림 때문이다.